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30번 문제네요. 30번. 미성년자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죠. 1번. 친권자 을에 대한 병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확답을 뭐할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 있죠. 2번, 병이 선인 경우 미성년자의 갑에 대한 철회권. 아,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죠. 3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철회권.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미성년자에게도 할수 있고, 친권자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4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거절권이죠. 자, 일단 거절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죠. 계약이네요. 계약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고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네요. 5번 보시기 바라고. 31번입니다.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4번을 볼까요?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죠. 철회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돼야 그에게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32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갑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을은 제한 능력자 갑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죠.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X가 되네요. 2번, 을로부터 확답의 촉구를 받은 병이 유예 기간 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위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봐요. 다만 후견 감독인의 동의 등을 얻어야 되는 경우,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매매 계약 당시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을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죠. 촉구는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선이어야 할수 있는 것은 철회가 그렇죠. 4번.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위 토지의 매수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일단 철회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선의 상대방이 할수 있고, 세 번째, 언제까지 합니까? 추인 전까지 하는 거고요. 물론 철회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피 한정 후견인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그러면 속임수를 쓴 거죠. 취소권이 배제가 되겠죠. 따라서 을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3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죠. 자, 일단 미성년자 갑도
취소권자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죠. 뭐 신분증이나 동의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야 되고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 동의받았다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병은 2번. 병은 갑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묻자 갑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갑은 사수를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추인요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죠. 자, 보시면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 또는 법정등이죠. 그러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 대한 촉구는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을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을의 취소권을 대리하여 취소할 수 있다. X죠. 을은 동의권도 있고 뭣도 있습니까? 취소권도 있죠. 따라서 을은 법정 대리는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요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아무 문제 없죠? 을이, 친권자 을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맞네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34번부터 이제 주소죠. 일단 주소가 뭔가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고요. 또 우리 민법은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라고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면 되고요. 또 주소를 갖겠다라는 적극적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주민등록지하고 주소는 상관이 없지만 1번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소와 주민등록지는 다르지만 일단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2번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정죄 의사,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둘수 있다. 맞죠? 4번 가주소가 뭐냐? 가주소란 특정 거래를 할때 주소로 정하면 그 주소가 정해진 주소가 뭐가 되냐면 가주소가 되기 때문에 4번 가주소는 특정 거래 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지만 뭐 부재와 실종의 표준, 그다음에 법원의 소재지, 변제 장소, 상속의 개시지. 이게 주소의 기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자예요. 일단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1번 검사 할수 있고요. 2번 보증인, 3번 연대채무자, 5번 배우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4번 친권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재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그 친권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친권자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이유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을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인 갑이 뭘할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118조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존 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분행위 하지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계량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초과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고요. 이 허가는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갖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수 있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무효다. 다만 이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6번에서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갑이 사망했어요. 부재자가 사망하면 취소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 해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취소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에 즉시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 사유다. 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동생 을에게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요 갑의 사촌동생 을이 재산 관리인이고 이 사람이 뭘할수 있는지는 결국은 이러한 위임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죠. 그래서 이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갑의 추종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 관리 유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 관리인이니까 이 사람이 뭘할수 있는지는 118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로 제한되겠죠. 따라서 을은 법원에 허가 없이 X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과 3번만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자, 재산 관리인을 부재자가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선임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선임행위의 내용이 관리 처분이죠. 따라서 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에서 갑의 생사가 불명하게 되면 이때는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재산 관리인을 유임시켰으면 그 기존의 재산 관리 이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갑의 숙권행위 또는 위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18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각할 수 있다. 3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8번 문제입니다. 부재자의 갑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3번 질문을 볼까요? 을이 갑의 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 방법은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자, 처분이 허락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재자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허가를 얻어서 한 처분이라도 부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갑을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갑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부재와 실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4번. 자, 일단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생사가 불명한 상태고 요 불명한 상태에서 5년, 일반 실종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을 기다린 후에 실종 선고를 청구했고 법원이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요? 실종 기간이 5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실종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 3번이죠, 그죠? 3번. 아, 4번이네, 4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 선고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X죠.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인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엉터리 지문이네요. 40번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뭐뭐시에 사망한 곳으로 뭐뭐가 된다. 자, 사망한 곳으로 간주가 되는데 언제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니까 3번. 실종 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곳으로 간주된다. 맞네. 답은 뭐죠? 3번이죠. 41번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2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실종 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 관계인으로서 실종 선고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분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종 선고를 뭐할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선순위 재산 상속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다시 한번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고 이해 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서 42번이죠.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네요. 3번 질문을 볼까요? 실종 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됐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인 거죠. 간주라는 것은 추정과 달리 반증,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더라도 그 효과가 번복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후에 이분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효과 자체가 번복되진 않고요. 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후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기 때문에 자, 답은 보시면 3번. 실종 선고가 있은 후
실종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 효과가 번복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생존하고 있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가 돼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된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는 추종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43번 문제입니다.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5번을 좀 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효과가 소급해서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자 이러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고 또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도 붙이고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보죠. 5번 보시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이래요. 그러면 전부를 반환하고 금전이면 이자도 붙이고 무엇까지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데 그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4번입니다.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 을은 갑의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생사불명이라는 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생사불명이고 그 다음에 등산 갔으니까 일반 실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으면 연락이 없으면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고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다음 1번 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5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우리가 1순위 상속권자는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자식이에요. 배우자 및 자식이 1순위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식은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만 1순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배우자와 자식 아니면 배우자와 부모 아니면 뭐죠? 자식인 거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그 처을은 지금 보시면 갑에게는 어머니일과 아들 병이 있다라는 말은 을 병, 아들,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만이 상속권자냐면 병만이 상속권자고 어머니 을은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을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된다.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7년이죠. 2001월 1일 생사가 불명됐고 5년 후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겠어요? 간주가 될 테니까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걸 간주가 된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것도 뭐죠? X입니다.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실종 선고의 기본적 효과는 어디를 중심으로 발생합니까? 주소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요. 뭐에 대해서만요? 사법적 법률 관계만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활한 갑이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소유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요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의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요 선의병은 선의정이네. 선의정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을이 뭘 해줘야 됩니까? 아들 병이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존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란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는지 우리가 자연인을 끝냈죠. 이제 다음 강의부터 법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법인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